사실상 현빈 씨와 손예진 씨의 궁합은 그렇게 썩 좋은 궁합은 아닙니다. 결혼을 하고 나서 작품 활동을 했을 때 좀 구설수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. 안녕하세요.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도령님, 그 뉴스 보셨어요? 무슨 뉴스요? 현빈 씨랑 네. 손예진 씨가 결혼을 한대요. 안 그래도 그 넷플릭스라는 곳에 네. 사랑의 불시착인가? 그 드라마가 갑자기 인기 순위가 막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런 거, 왜 이게 인기 순위가 막 올라가지? 했더니 이제 뉴스에서 뭐 그런 소식이 이야기 하는 건 들었어요. 그래서 네. 이 두 분이 결혼을 네. 하셔서 좀 알콩달콩 잘 사실 수 있겠지. 네, 일단 공수를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그러네요. 사실상 이제 우리 연예인 커플들이 이제 우리가 인상에 남는 연예인 커플들이 몇 분 계시죠? 뭐 이제 장동건 고소영 커플이라든지 아니면 비 김태희 커플이라든지 이렇게 선남선녀 커플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세기에 관심을 많이 기르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현빈 씨와 손예진 씨의 궁합은 그렇게 썩 좋은 궁합은 아닙니다. 왜냐면은 두 분 다 워낙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운기가 강하기 때문에 뭔가 한 사람이 딱 뒤에서 뭔가 보필을 해줘야 되는 운기를 가져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운기를 좀 강하게 가지기가 힘들다. 그리고 지금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더라도 작품 활동을 워낙 이제 뛰어나게 하시고 계신 상태잖아요. 근데 이게 배우자 자리에 좀 화개살이 강하게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나서 작품 활동을 했을 때 좀 구설수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. 각자가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커플 같은 경우에는 2년차, 3년차 요때까지 버텨내느냐 못 버텨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사다라고 일단 말씀을 하십니다. 요 고비를 넘어가게 돼야 사실상 부부의 합의가 드는 수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요때 고비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요거를 좀 비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2세 소식을 좀 빨리 가지면 돼요. 우리 손예진 씨 입장에서 자식의 운을 가지게 되면 그래도 보필을 할 수 있는 부부 간의 합의가 들어가는 운기를 아이가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요때 고비를 무탈히 넘어갈 수 있는 운기다라고는 사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근데 이게 손예진 씨가 사실상 우리가 이제 무속에서 말하는 삼신의 주력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런 능력을 조금 운기가 많이 부족해 보여요. 삼신의 운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임신 계획을 출산 계획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잘 유념을 하시게 되면은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이 소식 듣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현빈 씨와 손예진 씨가 아이를 낳으면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? 어떤 느낌일까?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런 자식, 자제분들이 과연 남자친구,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? 아들이라면은 우리 엄마보다 이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? 딸이라면은 우리 아빠보다 멋진 남자를 찾을 수 있을까? 굉장히 눈이 높아지지 않을까? 뭐 그런 쓸데없는 상상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또 이제 선남선녀가 결혼을 하신다 하니 많은 분들이 또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. 뭐 궁합에는 답이 없어요.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하는 배려심과 이해심만 있다면은 충분히 모든 일사를 극복해 나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.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노력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는 걸로 하고요.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